이만갑에서 또 올림픽 특집을 맞이해서 또 네. 반가운 분을 또 모셨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네. 운동 하나로 북한 땅을 주름 잡았던 스포츠 선수 3인방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네. 북한에서 8년간 태권도 선수였습니다. 북한 양강도 대표로 전국을 주름 잡았던 최다빈 씨 소개합니다. 저는 양강도 태권도 선수로 활동했던 최다빈입니다. 저는 어려서 홍길동을 좋아했고요. 홍길동에 반해서 태권도를 하게 됐는데 오늘 북한의 총폭탄 정신으로 여기에서 멋진 저희 멋진 발차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네, 다빈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그 도복은 좀 여기 마크가 태극 마크가 없는 것 같은데 북한 도복인가요? 네, 북한 도복입니다. 제가 호주에 가서 애들을 태권도 가르쳤거든요. 거기 간장님이 태권도복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태권도 도복은 한국 태권도 도복과 북한 태권도 도복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한국 태권도 도복은 여기 지퍼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북한 태권도 도복은 유도복이랑 비슷하거든요. 네. 지금 보니까 이게 앞에가 다르네. 약간 우리 유도복 같네요. 사격에서 보는 것 같은데 약간 옆으로 보시면 네? 옆으로 보시면 네. 여기가 그러네. 이렇게 뭔가 이 무늬는 거의 다 있어요. 웬만하면 아니 이 부분은 좀 까만 무늬 없지. 까만 무늬 단수가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요. 단수가 있는 사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단수가 있으면 이 도복의 미남이 예, 그리고 뒤에 사진을 보시면요. 저긴 네. 군인에게요. 우리나라는 태권도 도복이 네. 네. 위에서 이렇게 쓰면서 입는 건데 북한은 유도복처럼 다운식으로 돼 있는 건데 한국 태권도복은 여기 에리에 검은 선이 있는데 북한 태권도복은 에리에 검은 선이 없어요. 이게 지퍼잖아요. 네, 잠바처럼. 네. 지퍼를 위아래까지 다 이렇게 이 붐시하는 거 보니까 진짜 각도가 다리도 그냥 쭉쭉 뻗고 하는데 가장 기억에 그 남는 대회가 있던 거 어떤 대회일까요? 아, 그건 제가 저 정일봉상 전국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있어요. 정일봉상이 뭐예요? 네, 정일봉상이라는 게요. 김정일이 태어난 곳이 정일봉이라고 해서 백두산에. 그렇게 따는 거예요? 결국 그밖에 없죠, 그게는. 네, 근데 북한의 태권도만은 태권도 전당이라고 해서 네, 노동당에서 직접 관리하는 이 태권도 본부가 평양에 있고요. 그다음에 각도마다 태권도 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래서 태권도만은 투기화 해가지고 따로 애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이 정일봉상이라는 결국 김정일의 생일에 즈음해서 2월 달에 전국 그 태권도 학교 애들만 다 모여가지고 그다음에 경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소년 뭐 체육선수권이에요. 여기에서 결국은 뭐 스카웃을 해가는 거죠. 네. 아니 뭐 아무튼 저렇게 큰 대회 나갈 정도면 실력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특별히 네. 우리 다빈 씨가 북한에서 선수로 활동하던 사진을 다빈 씨에게서 입수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른 선수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언제예요? 몇 살이에요? 아, 저 네. 사진은 정일봉상 태권도 네. 선수권대회에서 단체 맞서기를 해서 저희가 2등을 해서 은메달을 땄던 진짜 대단합니다. 단체 맞서기 때? 네. 연습 어느 정도 하셨어요? 아침 10시에 도시락을 싸고 가면 저녁 11시 경에 집에 와요. 오전에는 지도원들이 뭐 일반적인 여기 품새처럼 여기 틀 위주로 운동을 하고요. 오후에는 뭐 발차기라든가 맞서기 훈련을 하고 저녁에는 또 육체 훈련을 하거든요. 기본이 육체 훈련이 힘든 거예요. 육체 훈련이 뭔가요? 체력 체력 훈련. 1대2 그 상대방 선수 두 명씩 맞춰서 뭐 어깨에 담이고 앉았다 일어나기 뭐 그런 거랑 뭐 운동장에 거꾸로 여기 물구나무석이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거꾸로 서서 상대방이 발을 드는 거예요. 근데 제일 힘든 건 먼 거리 달리기거든요. 먼 거리 달리기. 근데 저희 집에서 그 보천군 읍까지 한 50어리 정도 돼요. 그러면 한 20km 정도? 그렇게 했었어요. 저 이 사진 중에 저 파란 모자 남자는 누구예요? 저예요, 저 사진은. 왜 모자를 쓰고 있죠, 저기서는? 아, 죄송합니다. 남자분이 아니네. 아니, 저희 제가 처음으로 맞서기 경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하몽 선수랑 붙었었거든요. 북한에서는 하몽 선수를 하몽을 하몽 얄개라고 해요. 네. 한번 붙으면 거머리처럼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근데 제가 처음 나가서 그 맞아서 눈이랑 파랗게 돼가지고 그랬던 사진이에요. 근데 저 안에서 좋아했던 이렇게 남자 친구 있었어요? 저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썸 탔던. 네.
남편이 있는데 저 저기는 사진이 없어요. 남편이 저 때 만났어요, 그러면? 지금 같이 남편은? 운동, 예, 같이 운동하고 선후배를 했었거든요. 2002년도부터 했었어요. 18살에? 18살 연애를 했다고? 애기인 녀석. 그러니까 아까 집에서 이거 하고 연애하고. 연애하고 그럴 때네, 18살에? 네, 2002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사귀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결혼식하고 2010년도에 같이 한국에 왔어요. 탈북한 거예요? 이거야.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탈북하다가 혹시라도 누구랑 만나면 맞아. 끌려가고 이러는데 남편도 태권도 선수고. 와, 대박 부럽다. 이건 그냥 가다 부딪히면 갈라치기잖아. 안 무서웠겠어요. 그 태권도를 했다고 해서 막 주먹 날리고 이러진 않아요. 또 저희도 인성교육 하거든요. 그래도 네. 나쁜 사람 딱 마주쳤으면. 탈북한테 좀 든든해지는데. 네, 마음은 든든하죠, 완전히. 도망도 엄청 빨리 갈 거야. 네, 도망은 빨리 갔어요. 근데 날아가겠다, 야. 같이 여긴 왔었는데요. 같은 일행으로는 오진 못했어요. 아. 위험할까 봐 오다가 이렇게 가족이 오면 혹시라도 붙들리면 단체로 붙들리면 다 죽거든요. 한국 뭐 네. 기도라든가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그러다 나니까 저희는 한 명 한 명 왔어요. 아, 그 와서 태국에서 다 만났어요. 아. 잘 됐다. 근데 아무튼 태권도 선수로 활약했던 우리 최다빈 씨. 아, 오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스포츠 완전 정복 두 번째 주제 공개해 주세요. 금메달로 내 나라 내 조국의 용예를 세계만방에 떨칠 토지로 마음을 벼리고 우리의 체육인들은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높은 육체 기술 전술적 능력을 소유해 나갔습니다. 김근옥 선수의 정신 세계와 도덕 품성, 훈련 기풍을 따라배기 위한 운동이 힘있게 벌어져 그와 같은 훌륭한 선수들이 연이어 배출되기 바란다고 하신 경리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해갈 충정의 마음 그 어디서나 불타올랐습니다. 자기 종목에서 신기록을 세우고 선수권을 획득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한 초 한 초를 10시간, 100시간 맞잡이로 훈련을 다구쳐 나가는 우리의 미로운 체육 선수들. 보기만 해도 힘들어요. 저는 운동선수는 못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람이 계속 뛰고 있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 그 조정희 씨. 조정희 씨. 축구와 같은 거는 어떻게 넉넉히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저희가 선수 생활할 때는 이제 축구하는 이제 시합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이제 축구화를 주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북한에 이제 소가죽으로 된 축구화를 신는데 이게 축구화 뽕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훈련할 때 이렇게 하면 이제 잘못하면 발목이 삐끗하니까 이제 한 달 전에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이제 신고 연습하게끔 해주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운동화나 지하족. 여기 지하족은 이렇게 발목까지 올라오는 운동화 같은 그런 신인데 이게 운동화를 이게 발목까지 끈을 꽉 묶으면 이게 잘 안 돌아가잖아요. 끈은 발목에 유연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위로 이렇게 파요. 잘라서. 아, 여기를 파가지고 네. 발목이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게 지하족을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평상시에는 그렇게 신고 그러면 운동을. 그러면 배우가 했어요. 좋으려면 어느 정도 끝까지 가야 이제 장비 걱정은 안 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북한에서 축구하면? 북한에서 이제 전국대회나 이런 경기 시합할 때 1, 2등 하면 이제 그때나 이제 축구공 같은 거를 새 거를 이제 바꿔서 이제 사용할 수 있고 그전에는 이제 그 뭐 배구공 같은 거 그런 걸로 이제 공 찰 때도 많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잔디밭은 충분합니까? 없죠. 잔디밭은 맨 땅에서 해요, 축구를? 맨 땅이고 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네. 것에서 훈련하고 하려면은 국가대표팀에서 선발이 돼야지만이 그런 정상적인 잔디도 있고 공도 탁자수 공으로 할 수 있고 그 지방에 있는 체육단은 정말 그 환경이 열악해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최명훈 선수는 네. 권투잖아요. 권투는 단체 또 운동하고 다르잖아요. 어떻게 혼자서 또 특별히 뭐 훈련, 고된 훈련 또 한 거 있나요? 아침에 훈련을 가면 링장 문을 열면 그 피비린내가 엄청 심하거든요. 이게 내가 뭔 거를 하지? 내가 또 오늘 맞는 거구나. 예. 이게 무슨 짓인가? 처음에 훈련하는 동영상을 봤을 때, 야, 정말 저렇게 기계처럼 운동하면 세계에서 1등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가 잘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도구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맨몸으로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성적 내기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정신적으로도 지칠 것 같고 굉장히 운동하기가 힘든 여건인 것 같아. 아까도 또 영상에서 수영 선수들이 그 훈련할 때 총을 들고 네, 한 손에 총을 들고 한 손으로 이렇게 훈련하잖아요. 그거는 무슨 전쟁 훈련이지? 그게 무슨... 아니 그 한때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가 있을 때 군대 경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북한은 체육자체도 노동과 국방을 위하여 있는 거지 체력 증진이나 검진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체육의 목적이 들려요. 그래서 일단은 체육의 대중화 방침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만 생활체육이라고 하잖아요. 저기는 대중체육이라고 있긴 있는데 기본 체육선수들의 목적이 이자처럼 열악한 환경 뭐 여러 가지 다 감안을 해서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북한은 모든 체육선수들도 정치 조직적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조직고 뭐지 사상적으로 이겨내게끔 만들어놓은 거죠. 성향 또 어떤지 네.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그래서 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한국 온 지 1년도 안 된 정시우 씨보다 더 최근에 평양을 방문하셨네요. 네. 대박! 자 이번 특별수행단으로 방북단에 참석했던 우리나라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 주장이시죠. 네. 박종화 선수를 소개합니다. 이야!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스하키 선수 박종화입니다. 특별수행단으로서 꿈만 같았던 평양에서의 2박 3일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가장 최근에 평양을 다녀왔겠죠? 그렇죠. 네. 예. 부럽습니다. 그 이야기 모두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아이스 잘하지. 아니 맨날 아이스하키 선수들 이렇게 옷 입은 큰 옷 입은 것만 보다가 이런 거 입잖아요, 막. 네, 저는 이렇게 등치가 다 클 줄 알았는데 정말 너무 귀여우세요. 이해리 하시고. 제가 조금 작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평양 정상회담 특별 수행원으로 다녀오신 거잖아요. 네. 특별 수행원이 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전화가 왔을 땐 장난 전화인 줄 알았고요. 처음에 어디라고 전화 온? 뭐, 여기 어디입니다 이렇게 해요? 제가 전날 밤 새벽까지 운동을 하고 다음 날 아침에 자고 있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10통 정도. 와. 네. 문자도 청와대입니다. 뭐 이렇게 청와대입니다. 청와대입니다. 보이스피싱. 그럼 못 믿겠다 진짜. 청와대입니다. 이런 못 믿겠다. 네, 그래서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기다렸어요 그냥. 근데 이제 아이스하키 협회에 연락을 받고. 전화를 해보니까 진짜 청와대더라고요. 청와대가 청와대입니다. 그러면. 근데 남북 단일 팀으로 활동을 했었으니까 북한에 가셨을 때 혹시 북한 주민들이 알아보지 않으셨어요? 저희 안내해 주시는 분들도 이제 경기 잘 봤다고 긍정적이라고 많이 해주셨고요. 아마 그 분들도 다 보신 것 같더라고요. 야, 그치. 유설주 여사도 만났어요? 네, 제가 처음. 무슨 옥류 아동병원에서 처음 뵙고 저 아이스하키 단일팀 했던 박종화입니다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이제 경기 잘 봤다고 온 결에 큰 감동을 선사했다고 말해 주셨어요. 첫 인상이 어땠어요? 리서치에서 딱 보니까 느낌이 어떠던가요? 일단 말씀하시는 게 되게 친절하고 되게 조용조용하시더라고요. 되게 우아하셨어요. 되게 아름다우시다라는 생각밖에 맞아. 안 들었어요. 역시 키는 저보다는 크셨던 것 같아요. 키가 크네요? 와 무슨 연예인 이야기 듣는 것 같아. 거의 우리한테 연예인 느낌이죠. 리서치 여사가. 신기하다. 야, 근데 한류도 인기가 있는데 지코 공연할 때 호응하는 사람들 없었어요? 지코 공연할 때? 지약. 박종원 씨? 일단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많으셨고 북한 사람들은 당연히 지코 씨를 모르고 이제 다들 박수는 쳐주시는데 호응은 그렇게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소리 질러나 뭐 손들어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봐, 그러니까 뭐. 뭐 뭔가 예감이 좋아 문득 악상이 떠올라 We are this baby 뭐라길래 너무 알아듣겠다 했는데 그렇게 지코 씨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했죠 그냥 다들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소리 질러봐 가수들이 막 그러잖아요. 북한에 공연 문화에 없어요. 그래. 네. 할 줄 몰라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관객들이 한다는 것 자체가 호응해주는 건데 북한에선 이게 수성진 날라리통으로 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연은 건전하게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게 곱게 박수 치면서 채총해야 됩니다. 미리 주의보를 줘요. 그전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손을 근데 이제 그 현장 분위기 그랬다 치고 혹시 같이 북한 선수들 합류했을 때 그 북한 선수들은 한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던가요? 저희가 이제 항상 훈련 전에 가수 노래를 틀어요. 근데 그 당시 유행하던 게 이제 레드벨벳 노래랑 방탄소년단 노래였는데요. 이제 저희가 운동이 뭐 하루에 한 세네 번 정도 있으니까 나중에는 그분들도 흥얼거리시더라고요. 어디 락커룸 같은 데서? 네. 어떤 노래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일단 레드벨벳의 빨간 맛. 빨간 맛. 방탄소년단의 뭐 불타오르네. 불타오르네. 피땀 눈물. 피땀 눈물. 내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 아니 이게 제목이 다 뭔가 북한에서도 어울릴 노래다. 피땀 눈물 그러니까, 빨간 맛. 불타오르네. 불타오르네. 그런 거 가지고 안 물어봐요? 깜짝 안 놀래요 북한 선수들이? 놀라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놀랄만한 노래인 것 같아요. 제목도 그렇고. 나는 방탄소년단 제일 먼저 가본 게 중국에서 봤어요. 멋있는 남자애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말하고 춤을 추고 하는데 뭐 어떤 집 문턱 같은데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너무 충격. 야, 춤 뭐야 저렇게 산만하다. 그 두 번째를 봤을 때는 아 그만 하는 벌만 하네. 세 번째 봤을 때는 딱 이렇게 흥미있게 보게 되더라. 아 중국에서. 반대로 우리 평양 청년 우리 시우 씨. 평양에서 만약에 방탄소년단 노래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혹은 들었다 어땠을까요 평양 사람들은? 뭐 저도 그렇고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한국 록하모를 많이 접하고 있어요. 아, 이미? 네 근데 아직까진 노래 계통으로는 뭐 옛날에 소녀시대나 김건모 그리고 뭐 태진아 장윤정이 뭐 이런 사람들 노래만 인기 있지. 왜냐면 랩 노래라는 게 이해를 못해요. 북한 사람들이 두구선. 그리고 내가 많이 나도 많이 들어봤는데 두구선도 이게 무슨 말이지 발음하는 걸 정확히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맞아 빨라서. 아니 얼마 전에 그 저희 그 아시는 분한테서 이제 그 연락이 왔는데 말하는 게 빨간 맛이라는 게 뭐이니 남조선에서 뭐이니? 피를 먹냐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슈트로베리라는 맛이란 소리다. 슈트로베리는 뭐이냐 딸기다. 그랬더니 야 남조선에는 야 말도 희한하게 한다. 슈트로베리는 뭐고 딸기는 뭐야 그냥 딸기 맛이라. 빨간 맛이 딸기 맛이란 뜻이에요? 예. 아 요즘 한송이 씨 뉴욕 갔다 온 이후로 영어가 너무 그러니까, 잘 되니까. 슈트로베리야. 저희가 아무래도 운동선수다 보니까 언어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선수들이 쓰는 용어랑 저희가 쓰는 용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아, 완전 다른가 보다. 저희가 이제 뭐 슛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슛사. 그 선수들은 뭐 쳐넣으라고 막 쳐넣어 빼서 뛰어 빨리. 아 얘는 이런 거 오빠 패스 이런 거는 많이 쓰잖아요. 네, 저 패스라고 하면 막 연락하라오 막 연락하라오. 저희는 이해를 못해서 뭐라고 막 왜 갑자기 경기 중에 연락을 하라고? 경기 중에 웬 메시지를? 또 뭐 원타임, 그러니까 한 번에 쏘는 거 원타임 슛이라고 하는데요. 그 선수들은 단번에 쳐 넣으라고. 뭐. 슛사 쳐 넣으라고 패스. 연락하라오. 그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누가 누구 쪽으로 적응하게 됐어요? 저희가 단어장을 줘서 그 선수들이 다 외워서 와서. 와. 약간 노래도 이렇게 막 용어로 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노래 듣고 받아 쓰고 그걸 외우는데 어떤 게 있냐면 후렴 부분에 Goodbye my friend 이건데 그걸 모르고 그만하세요 좋은 거야. 아니 완전 건가. 아니 우리도 잘 헷갈리니까. 네 그리고 뭐 윤도현의 너를 보내고 거기서도 막 왠지 내가인데 그걸 잘못 들었고 왕진애를 적어버리고 진짜로 그런 실수가 많아요. 사실
요즘 아이돌 랩은 저도 그냥 들으면 못 알아들어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진짜로요? 그 다 알아들어요? 나 아직까지는 알아. 못 알아듣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아, 다 알아들어 가사를? 그거 난 못 알아듣겠던데? 우리야. 아니, 그래서 사실 북한 주민들이 그 랩을 접하려면 김사갓을 시작으로 저 G.O.D 노래 들으면 저희는 발음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기 때문에 저희 랩은 다 알아들어요. 조금 한번 보여주시죠. 모르죠. 짜장면, 짜장면. 어? 오빠 짜장면 보여줘. 아, 우리 랩은 다, 우리는 발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예.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셔. 다 들려, 다 들려. 다 들려, 우리. 정확히 발음하는 거예요. 역시, 역시. 역시 G.O.D 짱이다, 진짜. 알아들으셨죠, 시우씨. 네. 그 봐, 우리 랩은. 이거 라이브 그렇네, 그렇네. 네. 아니, 그러니까 정민우 중대장께 잘 안 들리고 잘 들리는 게 있고 그런 거잖아. 야, 정민우가 랩하면 진짜 웃기겠다. 가뜩이나 못 알아듣는데.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했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했어. 야, 현대식 랩이네. 비트가 빨라진다. 평점. 비트가 빨라지네. USB에다 담아서 음악 듣는 건가요? 아니, 요즘은 그 이제 USB도 USB지만 저희 그 아는 분 막 물어봤더니 언니 펌 뭐 쓰냐고 물어봤더니 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G카드만 넣으면은 바로 이제 그 이어폰으로 해가지고 들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 메모리만 이제 보내주면은 그치. 거기다 무한정 이제 다운받아서 그치, 들을 수 있기 그치, 때문에 그치. 그게 되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개 쓴다고요? 네. 한국 핸드폰을? 네. 안 걸려요? 아니, 애 안 써요. 에? 저희 언니 근데 애 써 있어요 아니면 애 써 있어요. 안 걸려요? 아니 TV도 애 참 쓰기 좋다는 거 중국 카드를 갖고 쓰기 때문에 예,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강민주 기자님. 예. 이게 좀 남북 유화 모드는 있지만 이게 보기 쉬운 건 아니잖아요. 네, 일단은 북한이 아직까지 사회주의잖아요. 맞아.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도 또 통제가 강화되는 맞아. 쪽이 있고 또 좀 무난한 쪽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다른 쪽에서 이제 취재가 된 데에 의하면 양강도 삼수군에 있는 17살짜리 그 소년들이 이제 6명이 한국 노래를 모여서 같이 불렀다는 그런 이유로 와. 재판을 받고 소녀 교화소로 간 그런 사례도 있고요. 평양 같은 것도 한국 독함을 보게 되게 되면 무조건 반국가 범죄를 보기 때문에 네. 무조건 처리를 해요. 친구 한 명이 군사복무할 때 그 자기 병실에서 이어폰 꺾고 이거 MP3 노래를 듣다가 한국 노래를 이렇게 잠들었거든요. 꺼둔 채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군대에도 보이사라고 물하고 이렇게 보이부가 따로 있어요. 그 담당 보이원한테 걸렸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걔가 한 1,200달러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어폰 꽂고 들어도 딱 보면은 이 대한민국 거 듣는 애들은 티가 나잖아요. 이렇게 이런 소리 내면은 이제 그 지난 이제 4월 달에 그 우리 서울 공연 TV 이제 평양에 가서 공연을 했는데 정주영 체육관에 7,000명인가 오고 이제 어딘가에 만 명인가 왔는데 그때 이제 뭐 이선희 씨라든지 백지영 씨 되게 쟁쟁한 배우들이 갔잖아요. 사람들이 반응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엄청나게 막 뜨거웠던 것 같아요. 반응이. 맞아. 예. 그리고 이제 막판에 김정은이가 나왔는데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와 이석준 여사께서 극장 특별 관람석에 나오시자 열광적으로 환호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환호를 했죠. 왜냐하면 아, 김정은 위원장이 보니까 이젠 다 보여주려는가 보다. 그렇지요. 이렇게 생각을 했죠. 했는데 그 다음 날에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걸 폐쇄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너네 눈만 눈이고 우리 눈은 뭐 눈깔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걸 막 찾느라고 갔는데 아예 없으니까 야. 중국에 나오는 이제 북한의 간부들이 평양에서 공연한 그 테이프를 발라. 그런 주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특히 이제 그 한류와의 전쟁이 굉장히 심한데 맞아. 그건 이제 왜냐하면 그 디스플레이가 워낙 싸게 북한에 지금 공급이 되고 있어요. 이 디스플레이 안에 전부 다 이제 USB 단자가 다 꽂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국 영화에 대한 드라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뭐가 있냐면 원래 이제 백공구 상무라는 게 있었어요. 백공구 상무. 그러니까 노동당, 뭐 보위부, 안전부 해가지고 합동 단속반을 동원해가지고 단속을 했는데 이게 군절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뭐가 생겼냐면 727 상무라는 게 생겼습니다. 727. 이건 이제 군대까지 포함한
상무단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일반 주민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젊은 군인들까지 거기 이제 퍼져가지고 군대를 퍼면서 잡겠다는 이제 그런 것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김현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양중앙체육단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며 중간방어수 역할을 담당하였고요. 우와. 현재 남한에서 연매출 8억원 순두부찌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와. 지금부터 파란만장한 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중간방어 역할 축구선수 시절 그게 뭐죠? 그러니까 여기 남한에 오면은 보통 미국 말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축구에 관해서요. 저는 그 중간 방어 쓰면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4.24 체계나 4.33 체계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그 4.33 체계나 4.24 체계에 있을 때 그 중간 방어가 그 7번이나 8번에서 그 중간 방어수인데요. 공격이 강하면 저희가 방어로 또 들어가고. 그렇죠. 또 이제 그 상대가 좀 공격이 약하고 방어하면 저희가 공격을 나갈 때 저희가 또 공격에 찰 때는 그러니까 조직자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축구선수 냄새 난다. 축구를 어디서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그 국가에서 지정한 중앙팀이 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특별한 그 국가기관 소속이거든요. 예, 그중 하나, 예. 아니, 희진 씨, 이 평양 중앙체육단이면 실력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평양의 중앙체육단이 그러니까 축구 같은 종목은 중앙체육단에 가는 수준이면 진짜 잘하는 선수거든요. 왜냐면 중앙체육단에서 다 국가대표 선수로 가는 그 코스기 때문에. 근데 중앙체육단은 사이어 체육단, 기관차 체육단, 평양시 체육단, 임영수 체육단, 압록강 체육단, 자동차 체육단 이렇게 6개. 이렇게 6개 체육단인데 그 체육단이 진짜 지방선수 같은 경우는 진짜 너망의 체육단이거든요. 꿈에. 네, 그리고 그 체육단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네. 운동의 꽃망울들을 진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시키는. 그런 곳이에요. 네, 그런 곳이에요. 여자 축구 정말 뭐 이 세상 훈련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하는데 어떤 이 강한 훈련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북한의 황당한 축구 훈련법. 에 대해서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황당한 축구 훈련법 두 번째, 심판 몰래 상대 선수의 정강이를 걷어차라. 몰래 반칙하라는 얘기 아니야 저거. 이게 진짜 훈련에 있어요? 이게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운동의 그냥 규례처럼요. 그 저도 모르게요. 수도 없이 얻어 맞았고요. 저도 많이 파였고, 또 저도 아이고. 수도 없이 찼고요. 어릴 때 그런 합동 훈련이나 뭐 이렇게 친선 경기 막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럼 상대편에 누가 세다 이런 걸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정보가. 그럼 저번에 내가 당했으면 이번에 너 한번 죽어봐 이런 걸 속으로. 그러면 맞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럼 싸움 나는지 않아요? 한 번도 져본 적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 우리 대표팀도 북한에 올라가서 축구를 했잖아요. 월드컵에서 엄청 맞았겠다. 엄청 많이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네. 예,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요. 그러니까 저희가 반칙을 그 상대를 막 까든 어쩌든 이기기만 하면 그렇지. 저희 지도원 동지는 항상 웃었어요. 스마일.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반칙을 막 하고 해도 한 번도 그거로 인해서 혼낸 적은 없어요. 아, 그러면 그 막 정강이를 차든 뭐 까든 해서 이기면은 지도원 동지가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엄청 해피하죠. 즐거워하죠. 만약에 지면은 어떡해요? 제일 제가 그 기억에 나는 게 한 번 있는데요. 경기를 마쳤어요. 근데 그때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공이 뜨지도 않아요. 정말 무겁고요. 근데 그런 속에서 그 경기를 치렀는데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어요. 준우승을 가르는 경기였거든요. 이겨야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졌어요. 후반전 딱 한 15분 전 되면 이제 우리가 졌구나 하고 그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럼 계속 지도한 그 동지 눈치를 보면서 아이고. 운동을 경기를 하게 되거든요. 아이고야.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딱 한 1-2분 전, 5분 전에 이제 사라졌어요. 지도한 동지가 감독이. 경기 중에? 네, 이제 졌으니까 그런 모습을 누구한테도 안 보이죠. 자기 자존심이거든요. 동지랑 똑같네요, 이건 완전. 네, 그냥 사라지는데 그냥 선자몬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저희 차까지 다 사라져요. 더 무서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희는 거기 비 맞으면서 옷도 그냥 진흙탕물에서 그냥 체육복 반츠 있잖아, 이거. 이거 운동복. 요거 입은 채로 그냥 끝까지 그냥 걸어와야 돼요. 그것도 뒤에 다 이게 공 있잖아요. 이만큼 이만큼 그거 다 메고 그냥.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10대 어린 나이에 엄마와 손잡고 한국으로 탈북한 이후 축구선수의 꿈을 키웠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이 탈북 및 최초로 유소년 축구 국가대표가
됐다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 대표에서 당당히 국제대회에서 이 실력을 인정받은 정말 축구 인재인데요. 잔디밭을 누비는 거친 사나이 김창준 씨입니다. 나오세요. 태극전사다. 선미남이라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도에 한국에 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운동을 하고 있는 김창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한국에 와서 축구를 시작한 거 아니면 북한에 있을 때부터 축구를 했던 거예요? 북한에 있을 때는 축구에 대해서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왜냐면 내가 먹고 살기도 좀 힘들고, 예,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축구를 생각도 못 했고, 뭐 축구하는 형들 같은 거 보게 되면요. 이제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하는 거 보면 여름에도 정말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요. 안 나오는 데서 이제 물 먹을 것도 없잖아요. 형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기 재밌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일상이 나가서 아이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뭐 구리 주우러 다니고 용돈벌이 해야 되니까요. 그런 거 주워서 팔고. 팔아서 이제 뭐 사탕 하나 사 먹고 빵 하나 사 먹고 그러면서 운동이 그거였죠. 저한테 그때 당시는. 저 창준 씨, 그나저나 그 어렸을 때 선배들 보고서 축구가 되게 힘들고 그랬던 걸 느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왔는데 그 힘들어 보였던 축구를 어떻게 하다 시작하셨어요? 교회 나갔다가요. 우연치 않게 이제 교회에서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집사님이 계셨는데 교회 이제 축구하는 아이들 모여서 하는데 거기서 저를 보시고 이제 바로 축구하고 싶은 생각 없냐 해서 바로 이제 교회에 같은 축구부,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님 계셨어요. 지금 저를 예, 발굴해 주신 분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그 감독님이 계셔가지고 그 감독님한테 바로 연결해서 그래서 바로 저는 좀 바로바로 한 것 같아요, 축구를. 그래, 네. 그러면서 이제 축구에 대해서 더 전념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어린 나이였잖아요, 6학년이었으면 그래도. 근데 왜 그렇게 축구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네, 또. 축구가 저에겐 좀 뜻깊은 건데요. 이제 제가 하나원에 있을 때 공놀이 하면서 좀 그때는 축구라는 개념보다 공놀이였죠. 공 차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왔는데 축구로 인해 가지고 제가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솔직히 꿈이라는 걸 찾아서 가기에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이제 축구를 딱 접하면서 부모님 좀 호강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예, 좀 더 축구에 전념하게 됐고 그걸 더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축구라는 게 유소년 때는 호기심에서 남들 하니까 같이 노는 게 좋아서 하다가 실제로 선수 생활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너무 힘들고 하다가 뭐 이러면 포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창준 씨는 계속 그때부터 이제 축구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저는 뭐 그때부터 이제 축구 인생이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때 정말 이를 악무고 했었죠. 축구에 대해서 진로를 찾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포기하면 안 되겠다. 이건 포기하면 절대 안 되겠다 생각해서 열심히 한 결과 이제 또 최우수 선수상도 타고 대회 우승도 하고. 네, 집이 넉넉하고 그렇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었어요. 네. 좀 이제 이게 더더군다나 힘든 게 부모님이 차 타고 와서 맨날 기다려주는 맞아. 게 있어야 되는데. 아, 네네네. 오히려 어머니 보고 운동장에 오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힘드신 것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오지 말고 어머니 듣기에는 좀 이상하겠지만 제가 엄마 오면 뭐 잘 안 되는 것 같다 막 이렇게 해서 오지 않게도 시키고. 근데 그러면 회비를 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회비는 꼬박꼬박 낼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회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 프로팀 유스팀이라는 자체는 후원이 전에 후원이 나와요. 아. 네. 먹여주고 재워주고 유니폼값, 동계훈련값 모든 후원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멀어도 유스팀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거기가 또 못하는 팀도 아니고 잘하는 친구들만 또 못 뽑아가는 학교이고 예. 그리고 나서 또 잘하니까 이제 또 대표팀이라는 데를 또 뽑히게 됐거든요. 64세 그 대표팀이었으면은 네. 우리나라 그 대표에서 외국 대표팀이랑 경기를 치르는 건가요? 네, 그때 당시 뭐 경기도 많이 치렀고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에 가서 중국 가서 저희들이 또 시합도 뛰었었거든요. 국제 대회니까 여러 개 나라가 다 오거든요. 뭐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뭐 아시아에 있는 팀들 괌 뭐 여러 가지 팀 다 오는데 거기서 북한도 있었어요. 북한도 있었어요. 아니 너무 남다르다. 탈북후에 북한 사람을 정말 처음으로 만나는 거고 막 되게 네네네. 기분도 이상했을 것 같은데 뭐 북한 선수들 축구도 막 험하게 하는데 어떻게 뭐 경기는 어땠어요? 제가 시합을 뛰었는데
제 멘트를 가까이서 이제 북한 친구를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이제 선발로 출전하게 돼서 저는 수비고 그 친구는 공격수고 그 친구는 저를 뚫어야 되고 저는 그 친구를 막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격한 몸싸움도 있었지만 먼저 일으켜주고 그러면서 다른 선수 좀 얘기도 하고 저 친구 좀 거칠게 하면 저 친구는 왜 좀 거치냐고 좀 거친 것 같다 너가 좀 얘기 좀 해줘라 그러면서 되게 사이좋게 시합을 마무리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야 근데 어쨌든 같이 또 시합까지 뛰었다는 거는 저 같은 또래 친구들이잖아요. 네네네. 반대로서 내가 탈북을 안 했다면 이쪽이 아니라 내가 저쪽에서 뛸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면 뭔가 오묘했을 것 같아 기분이. 네, 되게 기분이 제가 거기 있었으면 저 친구들 안에서 뛰었을 수 있을까? 살짝 저기 자리가 갈 수 있을까? 솔직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처음에는. 예 그리고 북한 친구들 보게 되면 뭐 좀 몸도 연약하고 왜소하고 또 그리고 축구화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많이 연약하더라고요. 네. 낡은 축구화 신고 있고. 그렇지. 그런 거 보면서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우리나라 팀은 흰색 경기복을 입고 화면에서 오른쪽 자리, 중국 팀은 붉은색 경기복을 입고 화면에서 왼쪽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전세현 선수 북한 여자 축구가 세지. 어머! 아 저기 지금 후지 좋아요. 중국아 너무 싸운다 봐. 거칠어. 진짜 거칠다. 우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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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중앙체육관입니다. 여자 축구 정말 뭐 이 세상 훈련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하는데 어떤 이 강한 훈련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북한의 황당한 축구 훈련법에 대해서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황당한 축구 훈련법 두 번째, 심판 몰래 상대 선수의 정강이를 걷어차라. 몰래 반칙하라는 얘기 아니야 저거. 이게 진짜 훈련에 있어요? 이게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운동의 그냥 규례처럼요. 저도 모르게요. 수도 없이 얻어 맞았고요. 저도 많이 파였고, 맞네. 또 저도 수도 없이 찼고요. 어릴 때 그런 합동 훈련이나 뭐 이렇게 친선 경기 막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럼 상대편에 누가 세다 이런 걸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정보가. 그럼 저번에 내가 당했으면 이번에 너 한번 죽어봐 이런 걸 속으로. 그러면 맞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럼 싸움 나지 않아요? 한 번도 재본 적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 우리 대표팀도 북한에 올라가서 축구를 했잖아요. 맞아, 맞아, 월드컵에서 맞아. 엄청 맞았겠다. 엄청 많이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네.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요. 그러니까 저희가 반칙을 그 상대를 막 까든 어쩌든 이기기만 하면 그렇지. 저희 지도원 동지는 항상 웃었어요, 스마일.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반칙을 막 하고 해도 한 번도 그거로 인해서 혼낸 적은 없어요. 아 그러면 그 막 정강이를 차든 뭐 까든 해서 이기면은 지도원 동지가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엄청 해피하죠. 즐거워하죠. 만약에 지면은 어떡해요? 제일 제가 그 기억에 나는 게 한 번 있는데요. 경기를 마쳤어요. 근데 그때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공이 뜨지도 않아요. 정말 무겁고요. 근데 그런 속에서 그 경기를 치렀는데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어요. 준우승을 가르는 경기였거든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졌어요. 후반전 딱 한 15분 전 되면 이제 우리가 졌구나 하고 그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럼 계속 지도원 그 동지 눈치를 보면서 경기를 하게 되거든요. 아이고야. 맞아.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딱 한 1, 2분 전, 5분 전에 이제 사라졌어요. 지도원 동지가, 감독이. 경기 도중에? 네, 이제 졌으니까 그런 모습을 누구한테도 안 보이죠. 자기 자존심이거든요. 우리랑 똑같네요, 이건. 네, 그냥 사라지는데 그냥 선자몬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저희 차까지 다 사라져요. 더 무서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희는 거기 비 맞으면서 옷도 그냥 진흙탕물에서 그냥 체육복 반쯔 있잖아요. 이거 운동복. 요거 입은 채로 그냥 끝까지 그냥 걸어와야 돼요. 그것도 뒤에 다 이게 공 있잖아요. 이만큼 그거 다 메고 그냥. 희진 씨가 봤을 때 축구 선수들을 본 적 있어요? 당연히 많이 봤죠. 훈련하는 거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기가 장난 아니에요, 축구 선수들은. 맞아요. 그래서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체육반이다 보니까 축구 선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막 진짜 좀 예쁜 애들 보면 이렇게
걸쳐가지고도 멋되게 놀려고 그러고. 근데 대신 우리나 팀플 이런 게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이 누구랑 싸우면 다 같이 몰아와서 싸워주고. 여자 축구가. 아니, 네, 여자 축구 선수들. 무서워서 저는 곁에 잘 안 갔어요. 남자도. 축구 같은 경우는 항상 땡볕에 항상 밖에서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머리도 저희는 바리캉으로 딱 이렇게 뒤에 이렇게 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 넘기고요. 네. 그건 완전 남자란 말이에요. 근데 피겨라고 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나 뭐 예술체조 막 이런 수중발레 이런 사람들은 또 예술에 가까운 종목이다 보니까 머리가 또 길어요. 그 머리 길었다는 자체가 특혜예요. 거기 북한에서는. 그렇지. 그러니까 저희는 머리 완전 바리깡으로 밀고 이러고 남자 같은데 그러니까 이쁜 여자애들 미운 거예요. 저희는. 그리고 또 막 그 머리 꽁지도 뛰는데 지금 생각하면 자동으로 흔들렸을 텐데 막 이런 흔드는 게 저희 앞에서 이렇게 너무 막 밉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팀이 한 명이 그 지나가는 애를 그냥 명중해서 맞췄어. 일부러 맞췄어요. 어머.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이제 그 선수랑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네. 그쪽은 개인 종목이니까 싸움이 붙이고 해도 친구도 없어요. 개인 종목이니까. 그러니까 아, 저희는 한 명이 딱 그러면 옛날 이워디다 대고 막 우리 축구를 건드렸어.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애들이 백판 차게 하더니 다 몰려가서 그냥 뭐 아주 난리 났죠. 그치. 다 깔아뭉기고 그냥 아예 밑에 깔려가지고 그냥 다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거기 감독하고 저희 감독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감독끼리 말리는 게 아니라 대박이다. 아예 싸움이 붙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헛날 줄 알고 그 지도원 동지 그 앞에 감독 그 앞에 가서 복대 쭉 다 서 있는데. 보통 오면은 혼내면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그 우리 감독이 그날은 기분이 굉장히 좋으셔가지고요. 왜? 진지하게 그냥 한마디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그러니까 따로 불러서 이제 얘기하는데 너네 너무 잘했다 마음에 들어. 그때는 이제 저기 그 단합 종목이다. 네, 너네가 오늘 너무 훌륭한 걸 했다. 너네는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돼. 네, 저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보통은 여러 사람이 한 명을 이렇게 때리면 그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 안 좋은 거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 거기서는 몰랐어요.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돼. 아 이게 무조건. 무조건 그냥. 저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결혼은 하셨었어요 한국에 와서? 예 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원튼 원치 않든 문화 차이도 있고 뭐 그러니까 저도 또 거기 한 그 중에 하나로 아 헤어지셨어요? 예예 예, 예. 그 애를 혼자 예, 키우게 됐어요. 아 애기 있고? 예. 몇 살이에요? 애기 지금 여섯 살이에요. 아우 이쁘겠네. 다섯 살 이번에 여섯 살 아들 딸? 아들이. 아들. 너무 예뻐요. 아들도 좀 뭐 이렇게 좀 지금 이렇게 뭐 걷어 찬다든가. 아, 저는 그렇게 키웠어요. 그죠? 지금도 데리고 나가서 축구하고요. 오, 엄마랑 축구를 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없으니까 그 남자들은 몸으로 놀아줘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다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아기는 제가 엄청 막 슈퍼맨이라고. 애들이 이렇게 막 발끝을 삼 그게 아니야 내 축착해야 돼. 그게 아니야 내 축착해야 돼. 이거는 발동착이야. 어이 국가대표 되겠는데 그 막 정강이 이런 건 안 가리키시죠? 그걸 안 하죠. 그러니까 현숙 씨는 이제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듣고 되게 절망을 하셨을 텐데 지금은 아들을 힘으로 해서 다시 그러네. 삶의 희망을 찾으셨구나. 네, 그러니까 온 세상에 하나뿐인 피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얘를 위해서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고 네. 그러니까 오늘에 오기까지 진짜 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날들이 너무 길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고 아, 네. 우리 애기한테는 이 시간을 좀 단축시켜주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멋진 엄청 말이에요.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 둘, 셋, 세울. 야, 너 한 천 번 봤다. 그리고 3년이 흘렀어요. 현지 시간 9월 17일 161번째 유엔 회원국이 된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북한기에 이어서 귀향했습니다. 1988년 전 국민을 환희로 물들였던 올림픽
기억하시죠? 네, 지금 올림픽에 온갖 정신을 다 쏟아서 정주영 회장은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걸 또 방해하는 사람이 또 나타났다고요? 당연히 있죠. 딱 한 나라, 바로 북한이죠. 아~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북한까지 우리 영토고 사실 저게 비합법인 거잖아요, 저쪽 정부가. 반면에 이제 거꾸로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 따르면 자기들이 정통이고 결국 코리아라는 걸 누가 차지하느냐를 하는데 만약에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남한에 오게 되면 그럼요. 여기야말로 코리아가 아니냐. 북한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그 방해 공작에 직접 참여했던 휴민트 한 분이 계십니다. 자, 바로 아프리카 주재 북한 외교관이었던 고영환 박사님. 지난 전두환 암살 편에서 많은 것도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도. 제가 솔직히 한국에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러네요. 솔직히 뭐 대사님도 계시는데 1987년 11월 달에 서울 올림픽 방해 올림픽 공세 대표단을 파견을 하는데 그때 박성철 부주석, 김영남 부총리 그리고 대표단의 11명이 김일성이 마련해준 특별기를 타고 수행원으로 갔는데 그래서 12개 나라를 찍습니다. 요 나라는 우리가 가서 좀 살살 말하면 될 것 같다. 이야기를 듣겠지. 그래서 그 12개 나라에 김영남 부총리랑 저랑 갔거든요. 어머나. 그래서 서울올림픽 저지공세 대표단으로 제가 체코, 동독, 소련, 불가리아, 루마니아, 말리, 기네, 탄자니아 그래서 12개 나라를 다 가거든요. 그때 정말 한 40일 동안 다녔는데 고생 엄청 했어요. 근데 가는 나라마다 사회주의 나라들은 다 똑같은 소리 합니다. 이 소련을 시킨 것 같더라. 우리가 그런 느낌으로 김정일한테 그런 보고를 했는데 내가 결정을 못합니다. 정치국에서 결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루마니아 그랬고 불가리아 그랬고 체코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짰네.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나서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프리카에 탄자니아 같은 나라, 말리, 기네 다 알잖아요. 북한은 굉장히 친한 나라인데 그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김영남이가 그냥 우리를 들들들들 볶았어요. 그전에 제가 이 말을 못했는데 그만두고 집에 들어가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딱 두 개 나라, 같은 나라 중에서 두 개 나라만 안 간다고 합니다. 그게 마다가스카르라고, 예, 만화 영화 아시죠? 예, 예,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 인도양의 마다가스카르. 그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이 주성님이 안 가라면 안 가겠다. 우와. 대신에 우리 대통령 궁 좀 지어달라. 어? 대통령 궁 좀. 여기도 또 딜이야. 이게 왜 그래, 진짜. 김정일한테 보고하니 김정일이가 김일성한테 그날로 보고해서 주겠다고 올라 지어주고 있다. 헐. 그리고 5만 톤의 쌀을 주겠다. 근데 뭐 김영남 부총리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그다음에 세이셸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 갔는데 거기 알버트 레네 대통령이 우리가 안 가겠는데 네. 대신에 공군이랑 해군이랑 지원해 주십시오. 어우 딜. 그러니까 뭐 계속 돈이 많이 드네. 그렇게까지 해서 굳이 나가야 되나? 그래서 그게 보고가 돼가지고 김일성이 또 오케이를 해서 해공군 군사 고문단이 갑니다. 야. 그래서 세이셸에 북한산 어뢰죠. 그 배도 들어가고 미그기가 들어갑니다. 세이셸에. 그래서 올림픽에 안착한 나라가 7개국입니다. 많았네 그래도 꽤. 그러게. 정말 그래도. 미주에서 쿠바, 니카라가, 동유럽에서 알바니아,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갔던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예. 세이셸, 앤 노스코리아. 아니 그러면 우리 외교관들은 이렇게까지 북한에서 돈을 쓰면서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물론 방해 공작이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국민소득이 한 1인당 5,000불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80년대, 90년대에는 한국 경제가 매년 10%에서 20% 정도 성장할 때입니다. 엄청 그러니까 뭐 한 해가 다르게 성장할 때였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저 나라들이 핵심 북한 지지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나라들도 북한으로서도 뭔가 경제적 대가를 주고 설득을 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경제적 대가로 경쟁을 하면 우리하고 게임이 됐겠습니까, 80년대. 자, 북한은요, 국제사회에서 이제 내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드디어 북한, 손대지 말아야 할 최후의 수단을 쓰게 됩니다.
1983년 9월 22일 대구 미인문화원 앞에 놓여있던 가방에서 이거는... 폭발물이 터져 한 명이 숨지고 네 명이 다쳤습니다. 폭발...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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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다른 적이 있었죠. 86년 9월 그것도 아시안 게임 선수들로 이런 기자회견에서 국회 기만당하고 살아온 데 대한 배신감에 충분하면서 올림픽 경기장과 그리고 발전소들, 김포공항, 서울 역전과 기타 역들 그런 것들을 폭파하는 임무를 받고 집중적인 훈련을 하였습니다. 우와. 테러를 선택합니다. 네, 추잡스럽네요. 예, 북한이 사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한 테러. 사실 외교적으로 좀 먹혔습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딜레마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거부했다가 북한이 어떤 테러를 하면 정말 참가를 안 할 테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공동 개최가 유일한 희망으로 남았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을 달래야 되니까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박세직 우리 조직위원장과 사마란치 당시 IOC 위원장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협상을 최대한 끌자. 협상하는 동안은 북한이 도발을 안 할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실현 가능성이 없더라도 도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렬된 것이 1987년 9월 24일 양자협상에서 예. 한국위원회가 북한 측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끝났죠. 근데 그 협상이 결렬되고 2주 후 10월 7일에 김정일이 직접 서울 올림픽 방해 공작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몇 주 후 11월 29일 이라크에서 서울로 가던 대한항공 858 폭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전설의 인물들이 있네요. 여기 자리에 기자님들도 그렇고. 노태우 대통령은 유엔 가입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응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하고 올해 단독 가입을 신청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불을 먼저 던지는. 북한이 만약 가입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 우리라도 먼저 가입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가입을 우리가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문을 열고 북한의 자체적인 가입을 환영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제 앞에 유엔기가 있는데요. 161번째로 가입을 했고요. 자, 이제 91년도 방금 본 영상처럼 91년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유엔 들어가는 거 예. 북한이 절사반대했고요. 남한이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 거 남한 거를.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통일된 다음에 단일 국가로 들어가야지. 왜 자꾸 분단을 영구화시키려고 두 개 국가로 들어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한국이 못 들어가게 했고 소련을 자꾸 부추겼고 중국을 부추겼단 말이죠. 또 올림픽처럼. 네. 그리고 90년도에 동독이 통일돼요. 그리고 고르바초프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만나요. 그리고 소련하고 수결해요. 이런 과정들이 쭉 진행되기 때 북한은 말 그대로 패닉을 겪는 분위기였다. 그러니까 북한 외교부는 88, 89, 90, 91년까지 거의 불을 끄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망한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거든. 외교관들이. 큰일 났다. 그 엘리트들이 모여. 아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 식대로 통일이 안 되겠네. 저 사람들이 통일을 할 수가 있잖아. 그리고 우리 가장 든든한 우방이던 소련이 수교하고 중국은 무역 대표부를 만들고 금방이네. 그러니까 김일성도 이거 계속 막다가는 한국만 들어갈 것 같거든요.
유엔에.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 또 숟가락 또 얹은 거죠. 아 그래, 그럼 그냥 너네 들어갈 바에 우리가 마음 좋게 그냥 같이 들어가자. 와, 나 지금 완전 그러니까 서 작가, 나 지금 완전 새롭게 태어나는 기분이야. 자, 정리를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개혁과 개방이라는 이름의 쓰나미가 밀려옵니다. 그렇지.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한국은 그걸 타고 이제 파도 타기를 하는 진짜. 거예요. 근데 북한은 야. 안 넘어져, 안 넘어지려고 막 야! 파도 야! 그렇지. 우린 타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막아보려 하다가 썬킹 같았어. 넘어져 버렸어. 그렇죠. 아, 그런 상황이에요. 야. 제가 그 비하를 이제 말씀드리죠. 자, 이젠 유엔에 가입하는 건 명백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제 마지막 점검 회의가 북한 외무성 안에서 이제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아주 한 사람이 당돌한 질의를 딱 합니다. 만일 한국이었을 때 통과되고 북한이었을 때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서방 동맹국이 비토권을 행사해서 가입이 멈춰선다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논쟁이 벌어져요. 그러면 동무 유엔에 들어가는 걸 반대하는 건 수령님의 지금까지 주계선 조사 채통 사상이었는데 우리가 그럼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 많이 맞. 그리고 지역의 논쟁하다 그래 마지막에 그러면 만약 한국은 들어가고 북한은 못 들어간다면 책임지겠어 이렇게 돼서 마지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 그러니까 책임 문제가 터지니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러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상임사들이 막았다 하면 러시아와 중국이 보고 너희 막내 그럼 우리 한국 들어오는 것도 막는 거야 이런 이제 구도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만약 후에 북한이 먼저 냈을 때 한국이 비난할 수 있잖아. 아, 너네 뭐 이때까지 안 한다던 게 오히려 먼저 했네 이렇게 할 때 이걸 어떻게 해. 그래서 이자처럼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지급 전보가 나갑니다. 진짜 북한에 안 들어가면 한국이 단독 가입을 강행할 거냐. 그래서 마지막에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노 대사가 강경하게 우리 단독 가입한다 하니까 이제 보고하니까 북한에서 그러면 우리가 재빨리 먼저 내자.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의 결정입니까? 어느 나라를 먼저 가입시킬 것인가? 이게 남북 간에 합의가 된 건가요?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언제 낸다, 언제 가입 신청서를 낸다는 걸 들었죠, 북한이.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세치기란 거고. 미리 먼저 가서. 아야. 야, 정말. 이 최종적으로는 김일성이 김일성이가 합니다. 김일성이가 하지. 세치기 김일성이가 누가 먼저 내라, 한국보다. 어쨌든 정말 피 터지게 코리아 타이틀을 두고 싸웠던 이 남북은 결국 손잡고요. 같이 유엔에 입장하게 됩니다. 그래요. 네. 자, 국제사회에서 코리아라는 이름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아, 이거 진짜 뉴스였다, 뉴스. I therefore declar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Korea admitted to membership in the United Nations. 결정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우리 이제 BTS가 여기서 노래하는 나라인데 이제. 오 맞아. 그럼. 아 두 번째로 올리. 아 먼저 인공기가 올라갔네. 아 바로 옆에다가 하는구나. 예. 순서대로. 야 좋습니다. 멋지네요.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을 그 깃발 올라가는 거 보면서 저 두 깃발 올라가는 걸 막겠다고 북한이 50년 동안 피 터지게 외교를 했어요. 정말 유엔에서 비동맹에서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외교관들이 생고생을 하고 그 많은 수십억 달러의 돈을 주고 그랬는데 결국은 가입했잖아요. 유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굉장히 묘했어요. 굉장히 좀 허무하면서 한쪽으로는 저렇게 될 건데 그러니까. 왜 50년 동안 저렇게 생고생을 했을까. 그냥 진작 할 걸. 진작 하면 좋았을 걸. 못 들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